자, 문법 전시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설명했고요. 문제풀이 하는 거네요. 문제풀이 하고. 자, 시간의 전치사 at, on, in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래서 1번 더 class starts at 8:30 a.m. 하면 되겠죠. The first class starts at 8:30 a.m. 자, 계속해서 2번 we have a school festival in July. We have a school festival in July. 끊어읽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3번 walk the on the moon in 1969. 뭐라고 읽는다고요? 1969. 제가 A man walked on the moon in 1969. 뭐라고요? A man walked on the moon 1969. 오케이, 그래서 4번 To do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on Mother's Day? 계속해서 5번 Can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on December 24th? 네. 전부 다 소리 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The first class starts at 8:30 a.m. At 8:30 a.m. We have a school festival in July. A man walked on the moon in 1969. What are you going to do on Mother's Day? Can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on December 24th? 오케이, 그래서 각각 해석해보면 누가 다? 1교시가 시작된다. 오전 8시 30분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클락 타임이라서 when을 썼고요.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at이고요. We have a school festival.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게 된다? 학교 축제를. 그 다음에 언제? In July. 7월 달에. 마찬가지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월 이름부터 in 쓴다 했죠. 7월 달에. 7월 달에 학교 축제 있어요. 이런 얘기고요. A man walked. 누가 뭐 했습니까? 한 남자가 걸었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걸었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어디에서 걸었답니까? 발 위에서, 발에서 걸었다. 언제? 1969년도에. In 1969. 1969년에 한 사람이 발 위를 걸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닐 암스트롱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Be going to가 나왔는데 뒤에 하다시가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는 중이니? 이런 거 아니고요. 무엇을 할 계획이니?죠. What are you going to do? 계획 묻기라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 다음에 언제? 어머니의 날에. 자, 미국은 어버이의 날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날 따로 있고 아버지의 날 따로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on Mother's Day. 마찬가지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근데 달력 보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on 썼고요. Can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너 나의 생일 파티에 와줄 수 있겠니? 그래서 얘는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그렇죠. 요청이죠. 그럼 몇 종 세트야? 그렇죠. 그래서 Can you come? Could you come? Will you come? Would you come? 이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On December 24th. 그래서 며칠 날? 12월 24일 날 됐습니까? 생일이 12월 24일이네 하필이면 됐습니까? 크리스마스 전날이 생일이고 그날 파티에 와줄 수 있냐고 request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B 뭔가 틀렸대요.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쭉 읽어보게 Thanksgiving Day가 그래서 뭐든가요? 그렇죠.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가 뭐야?
추수가 뭔지 모르니까 이 새끼들아. 그렇죠.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걸 보고 추수라고 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Thanksgiving Day는 뭔가 이거 영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인 것 같은데 신이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준 걸 감사하는 날이란 뜻에서 Thanksgiving이라고 한 거야. 됐습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요. 우리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발음의 권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번 We at lunch at noon. 다음 2번 What time do you get up in the morning? What time do you get up in the morning? 다음 계속해서 Many people go to the beach in summer. Many people go to the beach in summer. 4번 Americans eat turkey on Thanksgiving Day. My mom makes delicious meals on Sunday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섯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e had lunch at noon. What time do you get up in the morning? Many people go to the beach in summer. 오케이, 안 들린다 목소리. Americans eat turkey on Thanksgiving Day. 네? At Thanksgiving Day라고? Okay. My mom makes delicious meals on Sundays. Meals on Sundays. Okay. 그래서 시제는 과거네요. 우리가 먹었었다. What? 점심 식사를 when and noon. 12시 정각에 점심 먹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What time did you have lunch?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형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오케이. 민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What time did you have lunch? 그렇죠. What time did you have lunch? When did you have lunch? 몇 시에 또는 언제 점심 먹었냐? 너희들은 언제 점심 먹었니?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time do you get up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은 통째로 외우라 했죠. In the morning의 뜻은 오전에, 아침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 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습관을 묻고 있고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야 이건? 현재 시제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any people이 go 한다. Where? To the beach. When? In summer.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간다. 팩트죠. 팩트.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가는 건 사실이니까 무슨 시제? 이 속에 do 들어있죠. Many people day니까. 그 다음에 Americans eat. 미국인들이 뭐 한다? 먹는다. 터키가 뭐겠어요? 칠면조죠. 그렇습니까? 미국인들은 칠면조를 먹습니다. On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에.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미국인들에 대한 사실이죠. 그래서 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Americans Day니까. 그 다음에 My mom makes.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다. 뭐, 무엇을? Delicious meals. 맛있는 식사를. 언제마다? 일요일마다. 어머니께서 일요일마다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십니다. On Sunda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한 열 번 얘기했죠. 그래서 뭐? Every Sunday. Every Sunday. Okay. 일요일마다 라는 뜻으로써 On 복수명사, Every 단수명사. Okay. 자 그리고 이 질문을 묻고 답하는 거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나는. 영어로 합시다. 누가 다? I. I have. What? A piano lesson. When? On Friday. 캘린더 타임이죠? 무슨 무슨 데이는? I have a piano lesson on Friday. 그 다음에 누가 다? The store closes. When? At 10 o'clock. 10시에. The store closes at 10 o'clock. 그 다음에 누가 다? It's cold and snowy. When? In winter, where? In Korea. It's cold and snowy in winter in Korea. 그 다음에 누가 다? B
We will go to the movies. When? In the afternoon. Okay, 네 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piano lesson on Friday. Okay, 웅얼웅얼웅얼. The store closes at 10 o'clock. Okay, 구경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It's cold and snowy in winter in Korea. It's cold and snowy in winter in Korea. Bill will go to the movies.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Okay, 그래서 on Frida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일단 간단하게 물어보면 한 단어로 묻는 말 만들면 When do you have a piano lesson? 됐습니까? 또는 What day do you have a piano lesson?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몇 시인지 구체적으로 대답하라 하면 When 대신에 뭐 쓴다 했어? 그러면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What day do you have a piano lesson?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 10 o'clock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면 한 단어로 물어보면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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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When does the store close? 언제 그 가게 문을 닫니? 근데 몇 시인지 궁금하면 When 대신에 What time does the store close?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ld and snowy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in Korea? 라고 묻겠지. 성모, 뭐라고 묻겠다?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in Korea? 뭐 묻는 거야? How is the weather in... 그러니까 뭐 묻기야? 날씨 묻기니까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in Korea?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in Korea? 한 단어만 더 넣어서 물어보면 What is the weather like in winter in Korea? What is the weather like in winter in Korea? 한국의 겨울철 날씨가 궁금하면 What is the weather like in winter in Korea?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in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 to the movie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빌은 오후에 무엇을 할 것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n? 오케이, 영화 보러 갈 거야. 빌은 오후에 뭐 할 거니? What? What? 그렇죠. What will Bill do? What will Bill do in the afternoon?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at will Bill do? Bill 뭐 할 거니? What will Bill do in the afternoon? He will go to the movies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영화 보러 갈 거야. 오케이. 묻고 답하기를 해놓으면 영어가 훨씬 쉬워집니다. What will they do in the afternoon? He will go to the movies in the afternoon. 자, 그 다음에 문장 서수형 문제 칼질을 합니다. 누가? 왜냐면 언제? 어디에? 뉴욕에 뭐 했다? 갔다. 그 다음 2번 누가? 언제? 어디? 뭐 한다? 가지 않는다. 오케이. 1번 그녀는 갔다? She went to New York in 2015. She went to New York in 2015.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We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
We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In 2015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웬 did she go to New York?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en did she go to New York? 언제 갔니? 또는 몇 년도인지 궁금하면 What year did she go to New York?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몇 시? What time? 무슨 요일? What day? 며칠? What date? 몇 년도? What yea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몇 년도인지 궁금해. What year did she go to New York? She went to New York in 2015.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간의 전치사 두 번째. 뭐뭐 전에 before, 뭐뭐 다음에 after. 3일 동안 for 3 days. Last summer 동안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네가 잠자는 중이다 you are sleeping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are sleeping while 됐습니까? 오케이 8일에 보냅니다 누가? 메이슨이 언제? 오전 8시 이전에 어디로? 뭐한다? 메이슨에 대한 사실이죠 그래서 Mason goes to school before 8 a.m. Mason goes to school before 8 a.m. 그 다음에 여름은 봄 다음에 오고 가을은 겨울 전에 온다. Summer comes after spring and fall comes before winter. Summer comes after spring and fall comes before winter. Summer comes after spring and fall comes before winter. 입을 야들야들하게, 혀를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놔야죠. 영어는 입이 공부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칼질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얼마나 오래? 뭐 했었다? 기다렸었다. 시제는 과거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We waited for Alex for an hour. We waited for Alex for an hour. 그래서 좀 이따가 on에 대해서 어가 왜 안 되는지와 on을 쓰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고 더를 쓰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 어를 쓰는 이유가 1, 2, 3 중에 뭔지 해봅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지 누가? 브라운 씨는 얼마나 오랫동안? 회의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Mr. Brown didn't say anything during the meeting. Mr. Brown didn't say anything during the meeting.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뭐를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냐면 not any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네.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생각만 하고 뭐 여러분들 머릿속을 뒤지고 계세요, 지금. 그건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Mr. Brown did not say anything. 미팅.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을 합니다. 누가? 나 남동생이 어디서? 호주에서 얼마나 오래? 뭐 했었다? 머물렀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제는 과거죠. 완성된 문장. Brother stayed in Australia for 5 months. My brother stayed in Australia for 5 month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신디는 언제 오케이 무엇을 할 예정이다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그래서 당연히 무슨 시제 미래 시제인데 그 중에서 뭐 사실이야 아니면 추측이야 70% 추측이야 계획이야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is going to do volunteer work during the weekend. Cindy is going to do volunteer work during the weekend. Okay, 그래서 쪼그쪼그 하기 전에 일단 이 on 일단 어가 왜 안 되죠? 아, A입니다. 그렇죠. 얘가 hour야, hour야,
아우라고 아 소리는 아 무슨 소리? 오. 모음 앞에는 언을 써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1, 2, 3 중에서 뭐야? 1번. 1번이죠. 네. 그게 뭔데? 1. 그렇죠.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1. 그러면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이거? 네. 그렇죠. 어떤 것 동안이 아니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맞죠. 1 hour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4. 됐습니까? 한 시간 동안 for one hour, for an hou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not하고 any를 어쩌고 저쩌고 amazing 이거 볼까요? I don't have any money 하고 같은 말은 당연히 읽어볼까요? I have no money. 됐습니까? I don't have any money. 그래서 not any를 not하고 any를 뭐로 바꿀 수 있대요? no 그렇죠. not any는 뭐로 바꿀 수 있다? no no로 바꿀 수 있다. I don't have any money. I have no money.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해볼까? 나 대니는 no로 바꿔 쓸 수 있다. I don't have any money. I have no money. 자, 여기에 있는 not이 no로 바뀌면 not이 사라지죠. not이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지는 녀석이 있습니다. 두가 사라지죠. 네, 그렇죠. 두가 어디로 들어갔어? 해부 속으로 다시 들어갔죠. 네. 그 자체를 감췄죠. 됐습니까? 자, have 속에 do가 들어가면 have의 모습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죠? 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거 Mr. Brown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didn't say anything. 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이 표현인데 이거를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Wow, he said nothing. 됐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He said nothing. 여기에 not하고 any가 no로 바뀐 다음에 그래서 anything이 nothing 바뀌고 did가 say 속으로 들어가죠. 네. 그럼 say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say said가 되겠죠. he said nothing. 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he didn't say anything. he said nothing.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not any가 no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이제 두 번째 가르쳐드렸으니까 아직 여섯 번이나 남았어. 걱정하지 마.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물음 딱 봤네요. 됐습니까? 이제 방학했나요 다들? 아이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하기로 한 거 해보겠습니다. 메이슨이 8시 이전에 학교 간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메이슨 when does Mason go to 라고 보면 되죠. 좀 구체적으로 시간이 알고 싶으면 얘 대신에 몇 시간이? 뭐 정확한 시간은 아닌데 하여튼 무조건 8시 전에는 가. 언제? 8시 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알렉스를 1시간 동안 기다렸어. 그럼 1시간 동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did you wait for Alex? 안 되겠죠. How long did you wait for Alex? 됐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니? 그랬더니 We waited for Alex for an hour.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동안은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시간 기다렸는지 궁금하면 뭘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몇 시간 동안 for how many hours did you wait for Alex 이렇게 묻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숫자가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for how many hours did you wait for Alex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몇 시간 동안 for how many hours. 오케이. 그 다음에 브라운 씨는 회의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는 when 회의 동안이란 말은 언제 말 안 했니죠? 얼마나 오랫동안이 아닙니다 이번엔. 그래서 when
Didn't Mr. Brown say anything? 그래서 브라운 씨는 언제 아무 말도 안 했니? When didn't Mr. Brown say anything? 뭐 Mr. Brown이 귀찮으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익히기 쉽겠죠? When didn't he say anything? 그는 언제 아무 말도 안 했니? When didn't he say anyt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호주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ere?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where did your brother stay for 5 months?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ere did your brother stay for 5 months? 너의 brother는 어디에서 다섯 달을 머물렀었니? Where did your brother stay for 5 months? 오케이, 그 다음에 신디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o is going to do volunteer work during the weekend? 아이고 막 스펠링 난리 났네. The weekend. Who is going to volunteer work during the weekend? Volunteer 난리 났네. Here. Who is going to do 누가 할 거니? Who is going to do volunteer work during the weekend? 주말에 누가 자원봉사할 건데 Cindy is going to do volunteer work during the weekend. 됐습니까? 주어가 의문사니까 어순이 안 바뀌고 who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에 is가 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다? Aiden will come back when After Christmas, Aiden은 돌아올 것이다. When? Christmas 이후에. 됐습니까? Christmas 이후에 Aiden은 되돌아올 거예요. Aiden will come back before Sunday. Aiden이 되돌아올 것이다. 월요일 전에. 일요일 전에. Before Sunday. 일요일 전에는 돌아올 거야. Olivia sat in the sea for 2 hours. Olivia가 앉아 있었다. 그 자리에 2시간 동안. How long did Olivia sit in the seat? 이라고 물었겠죠? 그쵸? 뭐라고 물어봤다? How long did Olivia sit in the seat? 됐습니까?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니? 자, 얘 원형이 뭐야? Sit. Sit 3단 변신. Sit, set, set이죠. Okay, 두 번째, 세 번째 녀석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두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야?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죠. 왜냐하면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인데 그럼 어떤 시라면 여기에 비동사가 있어야지 누가다를 완성시킬 수 있는데 없단 얘기는 얘가 어떤 시가 아니고 무슨 시란 얘기야? 하다 시란 얘기고 몇 가지 하다 시라 했죠. 여긴 두가 들어있고 또는 더즈가 들어갈 때도 있고 여기는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요. 앉아 있었다. 그 다음에 Olivia sat in the seat during lunch time. 그래서 Olivia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점심시간 동안 그래서 겉 동안이고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고요. 됐습니까? 칼질하랍니다. 누가? 누가 누가 누가? 그는 언제? 아침 식사 전에 무엇을? 뭐한다? 마신다. 당연히 시제는 현재죠. 어떤 남자가 가진 습관을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나는 얼마나 오래? 1년 동안 무어하는 것을 수영하는 것을 뭐 했었다? 배웠었다. 시제는 당연히 과거. 자, 여러분들은 수영하다를 알고 있죠? 수영하다를 수영하는 것 만드는 방법 알고 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첫 번째 문장. 누가 더? He drinks water before breakfast.
He drinks water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전에 drinks water 하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더? I learned what to swim. How long? For a year. 또는 for 1 year 하든지. I learned to swim for a year. 오케이, 여기 선생님 스위밍도 되잖아요. 맞아요. 스위밍도 뜻으로는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안 돼요. 나중에 가르쳐 줄 건 나중에 가르쳐 줄 건데요. 오케이. learn 이 좀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learn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렵죠?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으니까 learn 뒤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하고 싶으면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할 때 learn to do입니다. learn to do.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to sing. 됐습니까? 춤추는 법을 배운다. learn to dance 해야지. learn dancing. learn 뭐 swimming. 뭐 learn singing 하면 안 돼요. 반대로 enjoy는 doing만 좋아해요. learn은 to do만 좋아하고요. enjoy는 doing만 좋아한대더라. 나는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I enjoy swimming 해야지. I enjoy to swim 하면 안 된대요. 좀 이따가 곧 여러분들 2학기 때 이제 2학기부터 이제 TPE 시험 치기 시작하죠. 2학기 중간기 말고사 치기 시작하고 그때 시험 범위에는 to 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 뭐 그다음 5형식 문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그때 뭐 자세하게 누가 to do만 좋아하고 누가 doing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뭐 외우는데 시간 좀 걸려요. 양은 좀 많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 설명할 차례입니다. 장소의 정치사. 좀 많네요. 자, 그런데 비슷합니다. 비슷해. 자, 일단 at. 자, at은 시간일 때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느낌일 때 시간의 정치사일 때 clock time일 때 썼죠. 마찬가지 장소의 정치사일 때도 손가락으로 야 여기 여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버스 정류장에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bus stop 한다 했죠. 그 도서관에서 at the library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학교에서 at school 이런 식으로 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줬는데요. 일단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in 구미. 그리고 in은 또 어떤 느낌일 때도 쓴다 그랬어? 장난. 오케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공간.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천정도 있는 느낌.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방 안에 in the room. 그 상자 안에 in the box. 됐습니까? 그 차 안에 in the ca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차를 타고 by car 말고 in a car도 된다 했었어. by car, in a car.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in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at은 뭐 손가락 이렇게 그림 되겠네. 됐습니까? at은 이런 느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n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뭐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나 이런 거 있죠. 그쵸? 그러면 한 열어보면 이제 막 이렇게 나오고 뭐 문장로, 뭐 무슨 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무슨 도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로에 어떤 뭐 장소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도로랑 붙어 있어야 되잖아. 어떤 장소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은행이라 치자. 그렇죠? 그러면 은행이 있습니다. There is a bank. 그 다음에 이 도로상에 붙어 있으니까 on 문장로 이런 식으로 써요. 일단 됐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에 할 때 뭐라 그런단 말이야? O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쓴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무슨 무슨 거리에 무슨 무슨 도로에 할 때 뭐 the street라고? On the street 됐습니까? 선생님 in the street 아닙니까? 도로에 삽질해가지고 파고 땅 속에 들어갈 거야? 알겠습니까? 도로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네. On the street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n은 그 위에도 뭐 책상 위에 그 책상 위에 on the desk 그 벽 위에
on the wall. 천정 위에, on the ceiling. 이렇게 얘기했었어. 자, on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라. on이, on은 어떤 방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on은 방향이 아니야. on은 접촉이라 그래서 접촉. 그러니까 이런 공,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곳 위에 있어도 on이고, 수직으로 있는데 붙어 있어도 on이고, 또 천장에 거꾸로 매달라서 붙어 있어도 on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주특기가 뭐 하는 거야? on 하는 거죠. 됐습니까? 벽이든 천장이든 달라붙어 있는 거 on이네요. on. There is a Spider-Man on the ceiling.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천장에 붙어 있으면. 거꾸로 매달려서 붙어 있어도 on이라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over는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야. over는. 근데 over는 뭐 하지 않아야 된다? 얘는 접촉하면 안 되고 방향은 어떤 방향이다? 이런 느낌이다. 이게 over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on은 접촉의 느낌이고요. over는 뭐뭐 위에 접촉하지 않고 떠 있는. 그래서 over의 예를 내가 뭐로 들었냐? cloud. 그쵸. 그래서 there are clouds, over the mountain, over the mountain, over the 구모산. 구모산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게 over의 느낌이다. over. over는 이런 느낌이다. over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책상 밑에 under the desk 하겠죠? 그 다음에 near 하고는 비슷한 말 가르쳐 줬는데요. near의 뜻은 뭐뭐 근처에 뭐뭐 가까이에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더라? inside? around 라고 했죠. 됐습니까? 또는 알았어 close to. 됐습니까? Is there a bookstore near here? Is there a bookstore around here?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근처에 서점 있나요?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 근처에 은행이 있습니까? 어? 됐습니까? 끊겼나요? 화면이? 갑자기 끊겼다가 커졌어요. 됐어요? 또 그러네. 테이블이 문제인가? 오케이. 자, 그래서 설명되는 거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대표적인 전치사에는 손가락질 at. 오케이. 넓은 공간 속에 또는 3차원 공간 속에 in. 그 다음에 뭐뭐 위에 접촉되어 있는 on.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at은 뭐 비교적 좁은 장소나 어떤 지점이라 했는데 이런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되겠죠. at은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at home. 그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bus stop. 공항에서 at the airport. at the airport. 똑바로 좀 읽어라. 네. 콘서트장에서 at the concert. at the concer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은 비교적 넓은 장소나 지역에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 in Korea. made on Korea야, made at Korea야, made in Korea야, made in Korea, made in China, in 구미, 구미에서 할 때 in. 그 다음에 3차원이요. 비교적 넓은 장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림도 그려놔라. 이런 3차원적인 공간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in이다. 바닥 있고 플로어 있고 월 있고 ceiling 있는 이런 공간 속에. 그래서 in the box, in the room. 됐습니까? In the classroom. 뭐 교실 안에서. 그래서 쭉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방 안에 In the room. 그 상자 안에 서울에 In Seoul. 오케이. 일본에 In Japan. 하늘에 In the sky. In the sky. 얘도 네, In the sky. 얘는 In the sky 하면 안 돼요? 더를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The sun, the moon, the sea, the sky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 꼭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카이가 더를 좋아한대요. 선이 좋아하고 씨가 좋아하고요. 바다가 좋아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는 접촉해 있는 거지 위에가 아니라 했어요. 됐습니까? 물론 on the desk는 책상 위에겠지만 on the wall도 벽 위에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on the ceiling도 천정 위에. 저기 팔이 붙어 있으면 천정 밑에 팔이 붙었다 그래요. 천정 위에 팔이 붙어 있다고 해요. 천정 위에 팔이 붙었다고 얘기하죠. 우리 그런 게 다 on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벽 위에
On the wall. 의자 위에. On the chair. 책상 위에. On the desk. 3층에. On the third floor. 3층에. On the third floor. 1층에. On the. 그렇지. On the first floor. 됐습니까? Okay. On the one floor 하면 안 돼. 네. 됐습니까? Okay. 1층 몇 개? 한 개. 한 개. 2층 몇 개? 두 개. 한 개. 아, 2층이 두 개예요? 아니요. Okay. 나 13층에 사면 그러면 13층이 있는 거야, 내가 사는 집이? 어? 13층 몇 개? 한 개. 그래서 여기는 개수를 나타내는 3, 4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까? 몇 번째라는 뜻이 와야 되고 몇 번째 뒤에 당연히 단수 명사겠어? 복수 명사겠어? 오케이. 3층 몇 개? 그래서 여기 이딴 거 붙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3층에가 뭐라고요? 3층에? On the third floor. 됐습니까? 2층에? On the second flo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접촉되지 않은 상태는 뭐뭐 위에 over, 뭐뭐 밑에 under, 뭐뭐 근처에 near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around가 있다고. 자, 그러면 언더는 밑에 있긴 밑에 있는데 접촉하지 않은 거 아는 상태로 밑에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접촉해서 밑에 붙어 있는 건 뭘까? 여기 만져봤더니 선생님 여기 껌 붙어 있어요. 그럼 껌이 언더에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죠. 붙어 있죠. 그래서 비교. 접촉한 밑에라는 전치사는 뭐다? Beneath다. 됐습니까? 접촉한 상태로 밑에 붙어 있으면 그건 beneath라는 앞제비시를 써야 합니다. There is a gum beneath the desk. 껌이 있어요. Beneath the desk. 책상 밑에 붙어서. 됐습니까? Okay. 그래서 beneath는 뭐 별로 만날 날 많은 일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는 한번 들어는 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세 문장 그냥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re is a rainbow over the mountain. 그 다음에 Your backpack is under the table. 그 다음 Sam lives near our school. 됐습니까? 부럽죠. 됐습니까? 오케이. 도성 중 다니는 여자애들 부럽죠. 도성 중 다니는 남자애들도 부러우나? 오케이. 지우 학교 어떻게 가? On foot? By car? 얼마씩 내고? 모르죠? 오케이. 오, 그런 것도 알아요? 오. 네가 내는 거야? 아, 그건 아니고. 오케이. How do you go to school? 어? By school bus. 그러면 너도 far from school에 사네. 그렇죠? Far from school. 그래서 near의 반대말은 뭐다? near의 반대말은 far from. 그게 영화 제목이기도 했는데. Far from home. 아하. Spider-Man Far from home 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그래서 near home이 아니고 far from home이래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헤이. 그 걔가 어디 여행 가는 것 같던데, 피터 파커가? Far from home에서? 그 땅 무너지면서 땅 세계로.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땅이 무너진, 땅이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 스파이더맨이 땅 차원으로. 거기 누구, 빌런 누가 나와? 빌런 누가 나와? 미스테리오 나오잖아. 사기꾼 나오자, 사기꾼. 그쵸? 맞죠? 그리고 걔가 유럽으로 여행 가지 않던가요? 유럽으로 여행 가려고 그랬잖아. 여행 가잖아.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그게 블립 끝나고 나서잖아. 블립이 뭐였더라? 타노스가 이렇게 해갖고.
어? 타노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 그렇죠. 반이 사라졌잖아. 그렇죠. 그 사라진 현상을 뭐라고 부른대 사람들이? 블립이래다. 블립. 아, 블립. 어, 블립. 근데 이제 블립을 누가 이제 다시 어떻게 해서 다시 사람들 살렸더라? 5년이 흘렀죠. 그래서 5년이 흘렀는데 그때 앤트맨이 갑자기 나타나잖아. 어? 어디 갔다가 왔어? 양자 세계로 갔다가 왔잖아. 어, 원래는 와스프가 되돌려 보내주기로 했는데 와스프가 블립 당하는 바람에 버튼을 못 눌렀잖아. 그래서 계속 양자 세계를 떠돌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틱 눌러가지고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났잖아. 그래갖고 와가지고 아 시간여행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랬답니다. 그래서 Far From Home 뭐 저쪽 쓸데없는 얘기 시커레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a rainbow. 뭔 소리겠어요? There is a rainbow. 레인보우 있다. Over the mountain. 어디에? 산 위에. 레인보우가 뭐겠어? 무지개죠 뭐. 됐습니까? 무지개가 있다. Over the mounta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r backpack is. 너의 배낭에 등에 매는 배낭 가방이 있다. On the table. 탁자 밑에. Sam lives. Sam이 산다. Near our school. 우리 학교 근처에. 그래서 쌤은 맨날 지각하죠. 그렇잖아요. 보면 꼭 학교 근처 사는 애들이 학교에 지각하죠. 그치 민준아? 아닙니까? 넌 아니야? 오케이. 자, 추가 설명입니다. 자, on versus over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versus 쓰면 이거 versus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거 보통 어떨 때 써요 이거? 누구랑 싸울 때 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비교하겠다 이겁니다. on과 over를 비교하겠다. 자, 둘 다 우리말 해석은 뭐뭐 위에 란 뜻이지만 on은 반드시 컨택트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하지만 over는 반드시 컨택트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디스컨택트 되어 있는 상태라야 된다. 오케이. 여기 눈에다가 쏙 집어넣는 렌즈 무슨 렌즈지? 컨택트 렌즈. 지금 컨택트의 뜻은 접촉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컨택트 되어 있으면 on이고 disconnect 되어 있으면 over로 된다. 그래서 sit on the rock이지 sit over the rock이면 초능력자죠. 그렇죠? 맞잖아요. sit over the rock이면 초능력자 맞죠? 그렇잖아. 머릿속에 떠오르죠. 됐습니까? 왜 sit over the rock이면 왜 초능력자야? 오케이. 바위 위에 그래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어떻게 앉아있는 거야? 그렇죠. 붕둥 떠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sit on the rock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ly over the rock. 날아가면 붙어있겠어? 떨어져있겠어? 날아가면. 떨어져있겠죠. 됐습니까? fly on the rock이 아니고 그럼 crawl on the rock이겠죠. 뭐 그런 겁니다. 뭐 별거 아니네요. 자, 뭐 어려운 단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단 변신 물어보겠어요. A 1번 hide 됐습니까? 조용히 저 지금 조용히 하죠. hide의 3단 변신. 그 다음에 뭐 department store는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죠? 그렇죠? 만나본 적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기억은 잘 안 날 거야. 한 번밖에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면 찾아오세요. 디파트먼트만 찾으면 뜻이 이게 무슨 뜻이야 막 이렇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붙여서 찾아오세요. 그 과정에서 디파트먼트의 뜻도 뭐 보긴 보게 되겠죠. 됐습니까?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뭐뭐뭐 있고요. 고양이가 의자 위를 뛰어넘었고 그들은 무대 위에 숨을 안 췄고 교실 안에서 시끄럽게 해봐! 나의 집 근처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다. 사람들은 땅에 살고 물고기들은 바다에 산다. 무슨 시제겠어요? 오케이, 팩트죠? 네, 팩트. 됐습니까? 그 강은 다리 아래로 흐른다. 무슨 시제겠어요? 그렇죠, 팩트죠. 계속해서 현재 시제죠.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83 장소의 전치사입니다. 계속해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거 계속 이어갑니다. 앞에서 손가락질 하는 느낌의 at 뭔가 접촉된 상태로 붙어있는 위에 on 그쵸? 좀 넓거나 또는 3차원 공간 속에 in 됐습니까? 하지만 붙어있지 않은 위에 over 뭐뭐 근처에 가까이에 near 됐습니까? 그 다음 뭐뭐 밑에 under 이런 거 했어. 이거 전부 다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어주는 거 1탄이었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어주는 2탄 뭐뭐 앞에 in front of 반대말 behind 됐습니까? In front of, behind 뭐뭐 앞에, 뭐뭐 뒤에 In front of the school, behind the school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옆에 Next to, beside, by 많이 했죠? By the window, 창가에 Beside the window, 창가에 She is sitting next to me 그냥 내 옆에 앉아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A와 B 둘 사이에 between A and B 됐습니까? 오케이 셋 이상 사이에 뭐라 그랬더라? 어멍! 어멍! 됐습니까? 어멍! 네가 여기 왜 있어? 어멍! 셋 이상 사이에는 뭐다? 어멍! 그 나무들 사이에 among the trees He is walking among the trees. 그는 나무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숲을 산책 중입니다. 셋 이상 사이에 among 둘 사이에 between A and B. 오케이. 자, 동안도 어떤 동안이냐에 따라서 다른 걸 썼어야 됐죠. 뭐뭐 우리말론 사이에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 은행과 뭐 그 은행과 뭐 빵집 사이에 뭐 서점이 있다. 둘 다 사이인데 둘 사이에 할 때와 그 다음에 셋 이상 사이에 할 때 다른 단어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Across from이 뭐였더라? 또 얘기해줘야 돼요. 다섯 번째로 뭐뭐 건너편에 이거 할 때 이제 뭐야 지우는 저쪽 생각했고 나는 이쪽 생각했잖아 생각 안 나요? There is a 영어학원 across from my 영어학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제가 나중에 온 거야 싸가지 없이 됐습니까? 뭐 신경은 안 쓰이지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뭐뭐 앞에 in front of 뭐뭐 뒤에 behind 그러면서 in front of 하고 뭐 많이 자주 뭐 쓰이진 않지만 비슷한 뜻이 뭐가 있다고 했는 것 같은데 완전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뜻을 가진 애가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Before 아 맞네 전에 오케이 그렇죠 Before는 주로 시간에 쓰이지만 장소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Before B-E-F-O-R-E 뭐 잘 안 보여요? 아 이거 뭐냐고? 이거 완전 똑같은 게 아니고 비슷할 때 쓰는 거야. Before. 그러면 behind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은 뭐야? After. After겠지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before랑 after는 주로 시간에 쓰이지만 장소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follow after me follow behind me 명령문이죠 왜 오늘 뭐 안 좋은 소식이라 들었어? did you have 어? 아 겁나 피곤하다는 소식을 들었어? 너의 내면으로부터 들려왔어 그렇죠 너는 피곤하다 뭐, 넌 졸아야 된다 막 이래 내면에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옆에는 next to, by나 beside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둘 사이에, 그 다음에 맞은편에, 건너편에 같은 말. 뭐 선생님 건너편에라며요. 야 맞은편에나 건너편에나 그놈이 그놈이지. 약이나 대략이나 그놈이 그놈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예문들 읽어보겠습니다. 네 문장 쭉쭉쭉 연속으로 읽어볼까요? 1번 문장. Who parked the car in front of my house? Who parked the car in front of my house?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There is a tall tree next to the river. 그 다음. Amy is sitting between Mia and Noah. 그 다음. The bookstore is across from the post office. 그래서 누가 주차했냐? 차를 우리 집 앞에. 됐습니까? Who parked the car in front of my house? 그 다음에 there is a tall tree. 키 큰 나무가 있다. 강 옆에. Beside the river. Amy is sitting. Amy가 앉아있는 중이죠. Between Mia and Noah. Mia와 Noah 사이에. The bookstore is. 서점이 있다. Across from the post office. 우체국 건너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단어 있나? Dream. 뭔지 알죠? 네. 오름 찾아오시고요. 이거는 줄임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써주면 어떤 친구들은 진짜로 뭐의 줄임말인지 원래 단어를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안 찾아온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죠. 수학이 영어로 뭐죠? 네. Math죠. 원래는 Mathematics의 줄임말이죠. 그래도 Mathematics의 줄임말이고요. Gym도 마찬가지 뭔가의 줄임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1번일까 2번일까 궁금하네요. About meeting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소피아는 가게 맞은편에 있고 문기에 개한마리가 있고 내 남동생은 소파 옆에서 그의 시계를 찾았고. 혹시 C에 2번에 이거 there도 혹시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안 해도 되죠? 네. 수업시간 바로 물어봐도 되죠 그냥? 네.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문제풀이 하면서 여기 숫자 몇 개 써요? 두 개 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아기는 자고 있고 그 자전거가 벤치 앞에 있으면 시제는? 현재. 당연히 현재죠. 네. 우리 학교가 은행 옆에 있다. 시제는 당연히? 현재. 당연히 현재죠. 오케이. 아, 꼭 한 번은 갔다 와야 되구나. 돈이 방광이 작아. 어, 갔다 오세요. 자, 기타 전치사 해놓고 뭐 방향, 수단, 도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얘는 벌써 나한테 많이 만나봤어. 자, 도구의 전치사면 예를 들어서 뭐 테이프를 사용하여, 그쵸? 아니면 뭐 망치를 사용하여 이런 뜻으로 쓰면 되겠네. 그치?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을 가진 애가 누구였더라? 그렇죠. 역시 성모는 그렇죠. 열심히 합니다. 복습을. 그러니까 도구의 전치사는 위시겠죠. 뭐뭐를 사용. 위세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또 지우 is a girl with long hair죠. 그렇죠. 그래서 뭐? 뭐뭐를 가진.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그리고 뭐뭐를 사용하여. 뭐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인 경우에 뭐뭐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테이프로 붙여라, 망치로 때려 부숴라,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뭐뭐로 뭐뭐를 사용하여 같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수단은 그 얘기하는 것 같아. 택시 타고 by taxi 이거 얘기하는 거죠. 택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향은 뭐 뭐뭐로부터 하면 from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뭐뭐에게로 하면 to죠. 됐습니까? 자, 쭉 나오네요.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A에서 B까지 from A to B 하면 되겠죠. From beginning to the end. From beginning to the end. 뭔 소리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이죠. From beginning to the end. 됐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OK.
오케이. 그래서 the train runs south from 서울 하고 있고요. Is there a way to fly to the moon 하고 있네요. 오케이. 요거 뭔지 묻겠죠. 요거 뭔지 묻겠죠. 예, 여기는 왜 요렇게 비추고 있고 여기는 왜 이렇게 비추고 있고 뭔가 다른 점이 있죠. 됐습니까? 여기 to fly에다가 선생님이 숫자 몇 개 쓰는지는 알죠? 네. 예, 잠깐만 잠깐만. 예, 오케이 오케이 다 들통났네. 그 다음에 for 뭐뭐를 향하여 the student left for Paris. I took a walk along the lake. 그 다음에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 어디 출신이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그렇죠. 그래서 from은 출처를 얘기하는 거죠. 뭐뭐에게로 할 땐 to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long이 처음 봤을 건데요. along의 뜻은 뭐뭐를 따라서 라는 뜻입니다. along은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야. 하늘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그러면 뭐 강을 따라서 이런 거 하면 되겠네. 강을 따라서 along the river. 그 도로를 따라서 along the street. along은 뭔가 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따라서 이동하는 느낌이다. 하다시는 아니에요. 됐습니까? 뭐뭐를 따라서 됐습니까? 뭐뭐를 따라가다는 뭐죠? 아까 F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 내가 내 뒤에 따라와 이러면서 그렇죠. follow죠. follow는 동사고요. along은 전치사야. follow는 따라가다고요. along은 전치사로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방향이라고 따로 내놨는데 여기에 방향을 나타내는 얘들 있죠. 얘들 공통점 6가지 질문 중에 뭐 만든다? where 만듭니다. where are you from? 이라 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into는 어떤 느낌이야? into는 이런 거 하나 그려놓고 이런 느낌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이동이 있는 느낌이야. in은 가만히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고 into는 이동하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to는 뭐뭐 안으로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느낌은 안에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건 뭐다? out of다. 됐습니까? 뭐뭐 안으로 into, 뭐뭐 바깥으로 out of, into the box, out of the box.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느낌은 이런 느낌이죠. 그쵸?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거. 그럼 우리말로는 뭐뭐를 통과하여 라고 하면 되겠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 두 개 합친 이게 둘을 합쳐서 뭐뭐를 통과하여는 뭐였더라? 뭐다? through. 가끔 through를 그냥 간단하게 이게 너무 기니까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가끔은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거 본 적 있을 건데. 이렇게 써있는 간판 본 적 있을 텐데 읽어볼까요? 이거 뭐예요? Drive through. 어디 가면 있어요? Drive through. 이건 제가 한 두 군데서 본 것 같은데. 저기 구미고등학교 앞에 맥도날드에 Drive through 있고 또 저기 문성 가는 길에 스타벅스에 이렇게 써있는 거 봤는데 저 Drive through의 뜻이 뭐예요? 차 타고 주문해서 물건 받아서 나가는 게 드라이브 드루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맥도날드가 있으면 일단 들어가죠. 네. 주문하죠. 네. 밖으로 나오죠. 네. 들어간 인투 한 다음에 아웃 오브 하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래? 드라이브 드루라고 하는 거죠. 차를 타고 통과하는 방식으로 주문해서 물건을 받아 나간다는 뜻으로서. 그래서 뭐뭐를 통과하여는 뭐다? 드루.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여 through the doo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into고요. 안에 있다 밖으로 튀어나오면 out of인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면 뭐다? through다.
통과하여. 무엇을 통과하여란 뜻입니다. 통과하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Alone is alone. Alone. 그렇죠? 뭐 많이 쓰이는 표현은 Leave me alone 이렇게 쓰이는데 Alone 이건 뭔 뜻이지? 이건 혼자 있는이죠. 그렇죠? 네. 나 홀로 집에 영어 제목이 뭐야? Home alone이죠. Home alone. 됐습니까? 그래서 alone은 혼자 있는이고요. Alone은 뭐뭐를 따라서야. 헷갈리지 말라고요. Alone하고 along은 다른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봅시다. 예문. 오케이. 그래서 the train runs south from Seoul 하고 있죠. 뭔 뜻일까요? 기차가 달려간답니다. Where? 어느 쪽으로 달려간대요? 남쪽으로 달려갑니다. 출발은 어디서 했대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행 기차일 것 같다? 부산? 그렇죠. 부산행 기차일 가능성이 있겠죠. 됐습니까? 부산은 서울에 어느 쪽에 있어? 남쪽에 있죠. 됐습니까? Okay, the train runs. 그 다음에 is there a way to fly to the moon? 이거 일단 아까 들켰는데 이거죠. 그렇죠. 왜 이겁니까? 투 뒤에 무슨 씨니까? 하다 씨니까? 얘는 전치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얘는 전치사죠. 투 뒤에 the moon이라는 어떤 명 전치사는 앞에 놓는 말이라 그랬잖아. 뭐 앞에 놓는 말이라 그랬어? 명사라고 했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그러면 is there a way to fly to the moon이 무슨 뜻일 것 같아? Is there a way to fly to the moon? Is there a way to fly to the moon? Way가 뭔 뜻이야? 길 또는 방법이라 뜻이죠. 그럼 is there 했으니까 있냐고 묻네. Is there a way? 뭐가 있냐? 방법이 있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달로 날아갈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to fly는 fly는 날아가다인데 to 붙여서 네 가지 뜻 중에서 뭐 된 거야? 네 번째 날아가서 날아가서 방법 있니? 겉 날기 위하여 날기 위한 날아서 중에서 뭐겠어? 그렇죠. 날아가기 위한 달로 날아가기 위한 방법이니. 자,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뜻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끊을게 하겠죠. Is there a way? 방법 있나요? 어떤 to fly to the moon 하기 위한 달로 날아가기 위한 방법 있나요? Is there a way?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곧 뭐라고 배울 거냐?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배우겠죠. 알겠습니까? 2학기 시험 범위야. 투 부정사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 달로 날아가기 위한 방법이 Is there a way to fly to the moon?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udent left. 저 학생들이 왼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뭐에 무슨 형태? 두 번째야 이 레프트. 당연히 얘가 누가 다를 만들고 있으려면 얘 무슨 시라야 돼? 하다 시라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이지. 입장 밖에는 어떤 시 아니겠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학생들이 떠났다. 출발했다. 어디를 향해서? Where? 파리를 향해서. 학생들은 파리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파리행 기차를 탔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떠났다. Students left for Paris. 그 다음 I took a walk. 내가 뭐 했답니까? 산책했다. Where? 호수를 따라서. 호수가에 호수가 호수 하늘에서 봤더니 뭐 이런 형태겠죠. 그쵸? 그럼 어떤 선이 보이죠? 그럼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녔으면 이게 along the lake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나는 호수가를 따라서 산책했습니다. 그 다음에 he went
into the building.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요. Emma got out of the house. 에마가 집 밖으로 튀어나왔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파리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The student left for Pari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ere did the student leave? 어디로 출발했니?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에마는 집 밖으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Emma got out of her house. 됐습니까?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He went into the building. 나는 호숫가를 따라서 산책했어요. I took a walk along the lake. 그 다음에 달로 날아가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Is there a way to fly to the moon? 달로 날아가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Fly to the moon. 그 다음에 그 기차는 서울을 출발해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The train runs south from 서울.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중요하다기보다는 조심해야 될 거.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지금 설명하는 걸 모르면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얘는 우리가 수업할 때 했던 문장이죠. The student left for Paris가 무슨 뜻이었어? 학생들이 떠났다 파리로. 됐습니까? 근데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The student left Paris. 이건 무슨 뜻일까? 그 학생들이 파리를 떠났다. 뭐 보지도 안 하고 뭐. 됐습니까? 자, 이거 누가 다 하고 끊어볼까요? 누가 다 줘?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죠? 이게 무슨 어디야? 그렇죠? leave의 뜻이 두고 가다라는 뜻도 있고 떠나다라는 뜻도 있는데 떠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는 무엇을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어디에 있었던 거야 이건? 파리에 있다가 딴 곳으로 갔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 문장은 for를 하나 넣었을 뿐인데 학생들이 떠났어. 뭘 떠났는지는 안 썼어 여기다가. 그래 놓고 뭐에 대한 대답을 붙여놨어?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여놨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파리에 있었단 말이지, 그치? 네. 로나. 그치?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거를 모르면 내용 파악 다음 중 이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나서 학생들이 파리를 향해서 파리로 딴 데 있다가 파리로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파리에 있다가 딴 데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근데 이건 거꾸로 파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가 파리를 향해서 출발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반대되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못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정반대로 이상하게 내용 파악하게 됩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케이. 네, 한번 읽어볼까요? Don't leave the room without turning off the light. 뭔 소릴까? Don't leave the room without turning off the light. 저 이렇게 이 말을 이 명령문인데 이 명령문대로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전기를 아껴야지, 있지. 전기를 아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뭔 소리 하는 거야? Don't leave the room. 뭐 하지 말아요. 방을 떠나지 말래죠. 방을 나가지 말랍니다. 어떻게 떠나지 말래요? 불을 끄지 않고. 불 안 끄고 방을 나가지 마세요. 방 나갈 때는 꼭 불을 꺼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그러니까 방으로 가는 거야. 방에 있다가 방을 나가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전치사 for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조심해야 될 거 말씀드렸고요. 뭐야 이건 갑자기 일로 올 지랄이야. 자, 그 다음에 수단 도구. 뭐 버스 타고 할 때 이미 만나봤습니다. 근데 걸어서는 뭐였더라? On foot이었죠. 근데 by bu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더라? 그렇지, inner bus라 그랬니? 어, owner bus. by train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owner train이라고 그랬어. 근데 by car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라 그랬더라? inner car라 그랬죠. 그러니까 차 타고 by car in a car. 그러면 by bike는 inner bike일까 owner bike일까? owner bike겠죠. 당연히 자전거 분해해서 막 안에 기어 들어갈래? 어, 자전거 위에 타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윗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윗의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그리고 마지막 뜻, 됐습니까? 뭐뭐로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다 했고요. 그래서 my can eat food with chopsticks 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죠. 마이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오케이, with chopsticks. 젓가락을 사용해서, 젓가락으로. 젓가락은 당연히 항상 무슨 형태로 써야 될까? 오케이, 그렇죠? 몇 가락이니까, 두 가락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Food with chopsticks죠. 됐습니다. Mike is able to eat food with chopsticks. 시험 왜 안 보내? 빨리 보내. 아, 네. 응. 시험 빨리 보내줘. 했어 안 했어 너? 아직 안 했어. 빨리 해. 빨리 하고 싶어. 보내. 아직 안 보냈지? 봐. 지우는 벌써 보냈잖아. 좀 배워라. 배워. 하여튼 멋있는 애들은 말이야. 꼭 똥 닦아주고 말이야. 아유, 늦대가지고 멋있는 애들은. 그러면 with chopstick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 그렇죠. 이거 방법이죠. 방법. 맞습니까? By bu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 그렇죠. 이거 다 방법이죠. 이것도 how에 대한 대답. 어떻게 가냐고요? 어떻게 버스 타고 가냐고요?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버스 타고 학교 가냐? 라고 묻는 문장과 마이크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버스 타고 학교 가니? School by bus. Do you go to school by bus? 그 다음에 마이크는 젓가락으로 음식 먹을 줄 알아요. Mike can eat food with chopstick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rom A to B 나옵니다. A부터 B까지고요. 됐습니까? 7월부터 8월까지 from July to August. 그렇죠? 그래서 7월 from July 29th to August 2nd 학원 방학이라고요. 됐습니까? From July 29th to August 2nd 됐습니까? 요일로 하면 7월 마지막 주 금요일, 그 다음에 8월 첫째 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like 많이 봤죠? 네. 오케이. 그래서 I like her. I am like her. 저는 다른 얘기 하는 거라 얘기했죠? 네. I like her는 얘가 누가 다 자리에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렇다면 like가 하다시로서의 뜻은 좋아하다겠죠. 네. 하지만 얘는 누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를 썼죠? 오케이. 얘가 그렇다면 하다시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I am like her의 뜻은? 나는 그녀와 같이 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다고요? 그러면 I am with her 하시고요. 그건 됐습니까?
나는 그녀와 비슷하다. 난 그녀와 닮았다. 뭔 가치 있어, 가치 있기는. Like가 전치사로서 쓰이면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아기가 멋 같아 보인대요. 인형 같아 보인대죠. 무엇 같아 보인, 멋, 애는 멋 같아 보인. 어?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쵸? 그 아기는 멋 같아 보이면 안 되죠. 왜? 뭐 생각한 거야, 니들? 샥을 봐라. 아기가 멋 같아 보인다? 인형 같아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명사죠. 애들 되게 좋아하네. 참네. 됐습니까? 아기는 멋 같아 보인다? 인형 같아 보인다. 그래서 어, 너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What does the baby look like? 라고 물어보면 돼요. 됐습니까? 아기가 못 같아 보이니까 뭐라고요? What does the baby look like? What does the baby look like? 봤더니 애가 좀 이렇게 생겼어. 그쵸? 애가 또 이렇게 탁 뒤껴서 봤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쵸? 그럼 뭐라고 해서 the baby looks like a... 아, 미안. 됐습니까? The baby looks like a cat. 됐습니까? 오케이. 아, 미안해. 됐습니까? 선생님 그림 실력 별로 없어가지고. 뭐 아니면 뭐. 네,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bout은 뭐뭐에 대하여죠. They talked about the movie. 그들은 영화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the movie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they talk about? 그들은 무엇에 대한 얘기를 나눴니? 됐습니까? 기타 전치사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꾸 이렇게 알고 싶어, 이렇게 알고 싶어 안 하고요. 자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하냐? 이렇게만 하죠. 그 전까지는 다 뭐였냐?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랬지. 이 대답만 듣고 싶다고 안 그러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다 됐는데 이 책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하나 있네. 일단 뭐 어려운 단어 있나 보자. decide의 뜻을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필드 트립이 뭔지 이제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얘는 유진 보이죠? 찾았어요? 그러면 1번인지 2번인지 맞습니까? 이 버스는 부산행이야. 여기에서 나의 집까지는 1시간이 걸린다는 팩트죠? 팩트죠? 팩트 팩트네 둘 다. 백백. 자, 이 책이 마음에 안 들 끝까지 갔는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안 나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자, 전치사는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자, 전치사는 명사 앞에 와서 누구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린다. 뭐?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뭐라 그랬어? 부사라 그랬죠. 부사. 전치사는 명사를 뭐로 바꿔준다? 부사를 만들어준다. 부사라고 할까요 이제?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됐습니까? 전치사는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또 무슨 일도 하냐? 전치사는 명사를 뭐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어떤 시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예문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 영어로 읽어봅시다. 뭐라고 물어봐요? Where are you? 그랬더니 대답이 I'm in the room. 그러고 있죠? 그래서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디에 있대요? 방 안에 있대죠. 이렇게 이렇게 서로 짝이 맞춰지고 얘는 지금 이 문장 속에서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덩어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부사 구라고 어떤 덩어리를 구나 절이라고 이제 문법적으로 부르는데요. 얘는 부사 구의 역할을 한다. 왜 부사 구라고 합니까? 자, 일단 최소 몇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졌다?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단어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고요? 구라고 한대요. 뭐 덩어리란 뜻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뭐 설명하다 보면 이거 뭐 전치사 구야, 뭐 동명사 구야, 뭐 투부정사 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최소 두 단어 이상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구라는 얘기를 했던 얘기는 얘를 누가 끊어 읽기를 시켰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끊어 읽으면 얘를 보고 구라고 안 부르는 거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끊어 읽기 하면 이렇게 끊어 읽기 하잖아. 그래서 왜 이렇게 끊어 읽기 하면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한다라는 건 일단 들어둬라. 구라고 해요. 구. 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구 또는 절이라고 하는데 주어 동사가 들어있으면 절이라고 하고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라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얘가 하는 역할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문법적으로 얘를 선생님들이 자꾸 뭐라 그런다? 부사구래요. 얘가 부사구인 건 야 이거 명사구야 형용사구야 부사구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부사구인데요 그러겠지. 그러면 얘가 왜 부사구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래?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요. 됐습니까? 자 근데 부사구가 지금 무슨 역할도 한다?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똑같은 인도룸 가지고 형용사의 역할을 시켜볼게. 뭐 많이 봤던 문장일 거야.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boys in the room are my friends.' 저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 얘를 이제 해석하면 이 표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중학생들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거 어떤 식으로 사기치는 문제 이래놓고 만약 틀렸냐 하는 거 많이 나온다 했어. The boys in the room is my friends. 왜 틀렸어? 방이 내 친구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쵸? 얘가 얘죠. 그럼 얘 끊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일단 얘 바르게 고치면 이렇게 되고 그럼 The boys in the room. The boys in the room의 뜻이 방 안에 있는 그 남자 아이들이죠. 그쵸? 앞만 길어봤자 뭐야? They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They are my friends. 걔들 내 친구들이야. 걔들 누구? 방 안에 있는 남자애들 말이야. The boys in the room 말이야. 영어에서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뒤로 간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두 단어 이상이 모였으니까 일단 단어라고 안 하고 구라고 하겠죠. 근데 얘를 보고는 무슨 구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형용사 구라고 한다고요. 똑같은 in the room인데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사구고요. 얘는 똑같은 인도룸인데 형용사구래요. 도대체 왜? 얘가 왜 부사구라고요? 아까 했잖아. 얘가 왜 부사구라고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가 부사라고 해서 내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에 대한 덩어리가 부사라 했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똑같이 생겼는데 왜 형용사구야? 얘는 앞에 나오는 보이즈를 꾸며주고 있잖아. 이 세상 모든 남자애들이 다 내 친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애들, 어떤 애들? 인도룸에 있는 애들, 방 안에 있는 애들 내 친구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형용사.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진짜 짧게 얘기하면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용어가 어렵다면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거나 또는 이름씨 뒤에 가서
그 앞에 있는 이름씨를 뭐 해준다? 꾸며준다. 어떤 남자애들? The boys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남자애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치사 앞제비씨가 하는 역할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챕터는 뭐겠냐? 형용사와 도사. 챕터 8으로 넘어갑니다. 아우 선생님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계속해요 이런 표정이죠. 그쵸? 꾸룩꾼 막 말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치사 하고 나서 형용사 부사 하는 이유는 왜? 형용사와 부사 뭐가 형용사라고 내가 그동안 얘기했죠? 그렇죠. 어떤 시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부사는 뭐?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how는 조심해야 된다 했어.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How can Mike eat foo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Mike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니? With chopsticks 젓가락으로. 그래서 상태를 얘기하는 how 말고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how 말고 뭐? 방법을 물을 때 쓰는. 그래서 how 할 때 했어. 의문사 how 할 때 how는 무슨 뜻도 있고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어찌 어떻게 이건 같은 뜻이다 이런 뜻도 있다. 됐습니까? 이때는 의문 형용사라 그랬고요. 이때는 의문 부사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 이거일 때의 how를 얘기하는 거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의 쓰임 어떤 시의 쓰임 숫자 몇 개 쓰게? 오케이. 자, 뭐 형용사 하면 가장 대표적 아무거나 형용사 하나만 불러내줘봐.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형용사 쓰는 첫 번째 방법 뭐? 오케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내가 여러분들 요 앞에다 앉혀놓고 모니터 보여주고 야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다고.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 쓸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 쓰는 방법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이걸 이제 학교 선생님들 양복 차려입고 착 정식으로 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됐습니까? 자 형용사는 뭐 할 수 있다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요. 아 그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명 어떤 시는 뭐 만들 수 있다? 어떤 것 만들 수 있다. 됐습니까? 어떤 뉴스? Good news.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형용사한 첫 번째 역할은 명사 수식. 그 말이 어려우면 뭐 만든다? 어떤 것 만든다. 어떤 boy? Happy boy. 두 번째 방법은 나는 뭐가 되고 싶다? 하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 됐습니까? 그럼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방법은? 그렇죠. 비동사가 있는데 근데 꼭 비동사만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쵸? 만약에 그 남자애가 이거는 그냥 그 남자애가 행복하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냐 하면 그 남자애는 이런 느낌으로 행복한 것 같아. 그쵸? 이게 시간과 행복도의 그래프예요. 과학시간인가 갑자기? Okay, The boy's happy는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래. 근데 이런 느낌 말고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럼 이런 느낌이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석되는 걸까? 그 남자아이는 점점 행복해진다 이러고 싶으면 얘 대신에 뭐 쓰면 되냐? 이런 거 쓰면 되겠네. The boy gets happy 이러면 또는 The boy becomes happy 이러면 이런 느낌이 돼요. 어쨌든 해피가 하는 역할은 뭐가 뭐 된 건 똑같아. 어떠니 어떻다 된 건 똑같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느낌 말고 봤더니 얘가 막 막 이래서 돌아다니고 있어. 어? 어떤 애가 막 막 이래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더 보이 미쳤나? 더 보이 더 보이 룩스 해피 일 수도 있겠죠. 미안 너무 크레이지한 느낌 줘서 미안해. 야호!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알았어, 미안. 야호!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엔 뭐야? The boy looks happy 일 수도 있겠죠? 야후!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내가 갖고 He looks happy 갖고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그랬더니 Yes, I am 했어. 그러면 looks 대신에 이제 뭐 써도 돼? is로 이제 써도 되겠지 그때는. 그렇죠? 맞습니까? 행복해 보이길래 너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맞대. 그러면 looks 대신에 이제 뭘 바꿔 끼워도 돼? is로 바꿔서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형용사는 첫 번째 뭐 만든다고요? 뭐 만든다고요? 어떤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어떻다가 되고 싶은데 그때 방법은 대표적인 방법은 be 동사를 쓰는 방법도 있고 get 뒤에 어떤 시, become 뒤에 어떤 시 또는 look 뒤에 어떤 시 써서 be 동사 있을 때의 뜻을 얼만큼 바꾼다? 하트 날리는 거 아니고요. 저 성모 막 눈 피한다. 하트 날리는 거 아니고 뜻이 얼만큼 다르다고요? 요만큼 다르다고요. 어차피 비슷한 뜻을 전달할 때 쓴다. 결국 나는 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 거야? 난 동사가 되고 싶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갑자기 엄마야 many, much, some, any가 딱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뭔 얘기하는 거냐? 얘들 같은 얘기하는 건데요.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아이고야 수량 형용사라 그래요. 자, 그래서 focus 45하고 46 할 때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이 말일 거야.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 books money? any books any money. 그 얘기 여기서 해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형용사 얘기 끝이 나는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하겠대요? 어찌시의 쓰임과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겠대요. 네, 형용사는 쓰임만 얘기하더니 왜 부사는 쓰임도 얘기하고 형태도 왜 얘기하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그쵸? 무슨 뜻이야? 친절한으로 합시다. 그렇습니까? 친절한.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얘가 형용사인데 얘 부사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Kindly. 그렇죠. Kindly. Kindly의 뜻이 뭐라고요? 하게. 어찌? 친절하게 말한다고. 어찌 말한다고요? 친절하게 말한다고. He speaks kindly야. He speaks kindly야. 그렇죠. 그가 말한다 해놓고 친절한 말한다야. 친절하게 말한다야. 됐습니까? 어찌하다죠. 어찌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는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겠죠. 근데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어우 그렇지. 누구? hard. hardly. 아무 관계 없다. fast. fastly. fastly란 단어가 없다. 됐습니까? 이런 얘기도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얘기가 포커스 48에 뭐가 나오냐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여기 틀림없이 뭐가 나올 거냐 하면 fast가 나올 거야. fast car 하면 뭐야? fast car. fast car 어떤 차? 빠른 차. 그때 fast는 형용사죠. 근데 he runs fast는 그렇죠. 그때는 어떤 달린다야? 어찌 달린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he runs fast 할 때 fast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 어찌 시 부사란 말이죠. 여기에 fast가 나오고 이외에도 early도 나올 거고 late도 나오고 hard도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갑죠? 그렇죠. n부터 시작해서 끝에 a가 있죠. 그렇죠. n 다음에 여러분들은 S를 배웠는데 저는 H를 가르쳐 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S 있고 그 다음에 O 있고 그 다음에 U 있고 A죠. 오케이. 그래서 뭐 Never, Hardly,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됐습니까? 자, 빈도부사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빈도부사의 위치인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조비 뒤 일반화 나는 뭐라 그랬어? not 들어갈 위치라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 동사라는 거 하는데, 이어 동사는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자, 이어 동사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towards 동사란 말이야. to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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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d가 뭐야? 단어잖아. 그래서 두 단어로 된 하다시, 두 단어로 된 하다시에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하는 동사가 아니고요. 두 단어로 된 하다시. 여러분 이미 만나봤어. 집어들다. 픽업. 내려놓다. Put up. Put up은 뭐 간판 같은 거 설치하는 게 put up이고요. Put down. 옷을 입다. Wear 말고 두 단어 하는데. Put on. Okay. 니들 웅진했던 거 기억나게 해줄까? 아 싫어요 선생님. How is the weather today? It's very cold. Put on your raincoat. 한 적 있어 없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너는 한참 전에 해서 모르겠나? 뭐 이렇게 울면서 얘기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겠대요. 됐습니까? 자, 형용사와 부사란 뭔지 물어봤어요. 형용사랑 부사랑 뭔데? 어? 지우야, 형용사가 뭐야? 너무 한자 뭐 얼굴형자에 용모 용자 말사자, 얼굴에 용모가 어떤지 얘기하는 말인가? 헤이, 어떤 시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시 하는 사용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뭐 만들거나 어떤 것 만들거나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하거나 뜻을 요만큼 바꾸거나,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는 수식어라 했는데, 수식어가 뭐를 수식어라 하냐면 꾸며주는 말이란 말이야. 꾸며주는 말이다. 근데 형용사는 뭐만 전문적으로 꾸며주냐면 명사만 전문적으로 꾸며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은 것과 어울리니까. 반대로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준대요. 이게 뭔 소리야.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나 뒤에서 수식하여 어떤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아프면 sick boy, 피곤하면 tired boy, 그렇죠? 행복하면 happy boy, 슬퍼하면 그래서 보충 설명했죠. 얘 앞에다 붙여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충 설명한다라는 게 몇 번째 쓰는 방법 중에 몇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사는,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랑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한 거야. 어떤은 것과 관계를 맺는다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어찌시에 대한 얘기 하겠대요. 어찌시는 일반적으로 형태가 kindly, nicely,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happily 이런 것들, sadly의 뜻이 뭐겠어? 어찌 슬프게겠지, 됐습니까? 로 쓰이며 하다시나 어떤시나 또 다른 어찌시를 수식한다. 그래서 어찌하다를 맞는데, 아까 전에 어떤은 뭐를 붙였어? 것을 붙였죠. 어떤은 것을 붙인다 했죠. 그 말은 형용사는 명사랑 관계를 맺는단 말이야. 꾸며주긴 꾸며주는데, 근데 어찌는 어찌하다도 만들거나 어찌 어떤도 만들거나 어찌도 만든단 말이야. 결국 둘 다 꾸며준다 그랬는데, 부사는 명사만 못 꾸며줘. 나머지 동사, 형용사, 부사 다 꾸며줄 수 있어. 의미로 얘기하면 어찌하다도 말되고 어찌 어떤도 말되고 어찌 어찌도 말된다고. 어찌 달려간다고? 빠르게 뛰어간다고. 그렇죠? 어찌 어떤 산이라고? 매우 높은 산이라고. 어찌 어찌 고맙다고? 매우 많이 고맙다고. Thank you very much. 그렇죠. Thank you very much. Very high mount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주고,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주고. 이 말이 어려우면 어떤은 것이고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그 말하고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며 동작이나 부사는 동작이 하다시잖아. 됐습니까? 어찌 하는지 보충 설명하거나 어찌 어떤 상태인지 보충 설명하거나 어찌 어찌 하는지 보충 설명할 때 쓴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여기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하나 있는데요. 읽어보세요. Friend.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Friendly. Friendly. 이게 무슨 뜻이지? 친절하게. 네, 친근하게. 친근하니죠. 아, 친근. 아.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죠? 어떤 네. 자, ly 다시 뗐을 때 생각해봐. ly 뗐을 때는 friend죠? 네. friend 뜻이 뭐야? 친구. 친구. 무슨 시야? 명사. 명사죠? 자,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어떤에 ly 붙이면 어찌가 돼요. 근데 명사에 ly 붙이면 뭐 된다? 형용사 된다고요. 읽어볼까요? lovely son. 그렇죠. 사랑스러운 아들. lovely daughter. 사랑스러운 딸. 이런 뜻이겠죠. 네. lovely 무슨 시야? 어떤 시죠? love. 얘 동사로서는 사랑하다고, 명사로서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금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ly 붙였다고 해서 다 부사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란 말이야. 이거 시험 문제, 중학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느냐.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게 되면 시험이 총 4개 부분으로 나뉘어서 나옵니다. 그걸 직접 써놓진 않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휘 파트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대화 파트 문제, 그 다음에 문법 파트 문제, 그 다음에 본문 독해 파트 문제, 이렇게 총 4가지 파트로 나오는데 얘 어휘 파트에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 다음 중 나머지 넷과 종류가 다른 것을 골라라 해놓고 kindly, nicely, happily, sadly, friendly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시가 다른 거 고르란 얘기인 거지. friendly가 지 혼자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조심하세요. 자,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되게 좋아하네. This is a white umbrella. 이건 어떤 우산이라고? 하얀. 어떤 우산? 하얀 우산. 자, 이거 형용사가 분명하죠? 그러면 형용사 사용법 1번과 2번 중에 뭐로 쓰인 거야? 1번, 어떤 뒤에 겉 붙여놨죠? 됐습니까? 근데 어떤 시 길어지면 어디로 갈 수도 있다?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은 무조건 앞에 가요. 우리말은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 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다. 어떤 밥? 맛있는 밥. 나는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을 먹었다. 어떤 밥?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 영어로 나는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을 먹었다를 표현하면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은 뒤로 가버려요. 됐습니까?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앞에 갑니다.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천천히 걸었대요. 어떤 걸었어? 어찌 걸었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천천히 걸었다. They walked slowly. 자, 어찌씨가 하는 역할은 네 가지가 있도. 뭐 만들거나 어찌하다, 어찌어떤, 아, 세 가지구나. 어찌어찌. 됐습니까? 그 중에서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어찌하다야, 어찌어떤이야, 어찌어찌야. 어찌하다. 그렇죠. 얘가 하는 일은 웍들을 꾸며주고 있죠. 자, 좀 우리가 이 챕터를 하면서 분명히 어떤 시험, 어떤 문제를 풀이할 거냐면, 다음 밑줄 친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화살표로 표시하세요. 또는 밑줄 친 부사가 꾸며주는 말을 화살표로 표시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이 나올 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어찌 걷다? 느리게 걷다. slowly 카야, slow 카야? slow 카죠. 됐습니까? 왜 slow 카지? 내가 slow 카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느린 차란 얘기죠. 느리게 차야, 느린 차야. 그러니까 slowly 카야, slow 카야. slow 카겠죠. 하지만 여기는 they walked slow 하면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걸었다야, 어찌 걸었다야. 내가 필요한 건 느린이 아니고 느리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슬로우가 여기 시험 학교 시험 문제 이래놓고 만약 틀렸냐 한다니까. They walked slow. 당연히 틀렸지. 응? They walked slowly. 됐습니까? They walked slow 하면 왜 안 되지? 뜻이. 뜻이 어떻게 이상한데? 자, 여기에 지금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유, 틀린 이유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뭐였다? 그들은 느리게 걸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어떤 걸었다다? 어찌 걸었다다? 어찌 걸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시 필요한 자리다, 어찌시 필요한 자리다, 어찌시가 필요한 자리다. 근데 슬로우라는 어떤시를 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형용사 올 자리에 부사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든지, 부사가 와야 될 자리에 형용사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든지. 알겠습니까?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시하고 어찌시는 비슷, 애들이 니네 학교 가서 니네 친구들한테 야 뭐가 형용사고 뭐가 부사인지 한번 설명해보라 그러면 다들 제대로 못합니다. 니들은 할 수 있냐? 학교 친구가 와갖고 니네 뭐 야 뭐가 형용사야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어떤 시야?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냥. 됐습니까? 네. 뭐래? 이러겠지. 됐습니까? 부사가 뭐야? 어찌 시인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야. 이렇게 설명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럼 걔들은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다? 뭐래? 이러면서 가겠죠. 하지만 니들은 알죠,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량 형용사,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 벌써 다 했어. Many book, books, money? 그렇죠. Many, many child 돼, 안 돼? 그러면 many, many children 해야죠. 그렇죠. Many food, many feet. 됐습니까? Many food은 안 되죠. 됐습니까? Many fish. 돼, 안 돼? 오, 그렇지. 단복수 형태가 똑같죠. Many fishes. 안 한다 했습니다. 양사슴 물고기. 양사슴 물고기. 됐습니까? 그 사냥, 헌터는 뭐라 그러면서 산다고? A sheep, two sheep, three sheep 하면서 산다고요? 아, 미안. A deer, two deer. 미안. 사냥꾼인데. 양치기는 뭐라 그러면 산다고? A sheep, two sheep 하고 자고. 됐습니까? 피셔맨은 뭐라 그러면 산다고? A fish, two fish 하고 잔다 했지. 단복수 형태 같다. 예? 오케이. 그래서 many는 반드시 북수고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 much money 나오네. 됐습니까? 그래서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 써야 되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이는데 근데 막 아우 셀 수 있는 복수 뭐 다 귀찮아. 다 귀찮고 그냥 많은 이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셀 수 있는 거에 복수인지 단수인지 뭐 다 신경 쓰기 싫으면 뭘 쓰면 됐더라? A lot of 또는 lots of. 그러면 a lot of book books money,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a lot of books의 a lot of는 many로 바꿔 써야 되는 거고 a lot of money의 a lot of는 much로 바꿔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로 변신되거나 뭐로 변신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many로 변신될 때도 있고 much로 변신될 때도 있는데 그건 뭘 쳐다보면 돼?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러 시간 동안 for many times 하면 되겠죠? 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여러 시간 동안 For many hours. 여러 번에 걸쳐서 For many times. For much time 이라는 표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 For much time 왜 안 돼요? 이거 오랜, 많은 시간 동안 할 때 For much time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내가 for를 동안이란 뜻으로 쓸 때 반드시 뭐라 그랬어? 숫자 시간 단위라 그랬지. 이게 숫자야? 아니요.
이게 어떻게 숫자가 돼? 어? 숫자가 될 수 없어. 얘는 양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 숫자 굳이 얘기하면 얘는 항상 1이야. 그냥 요만한 1이냐 이만한 1이냐 이 차이밖에 없지. 머치는. 알겠습니까? 자, 영어는 수량의 개념을 하도 세밀하게 날아가서 여러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